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레퍼런스와 보로잉 영어를 좀 참조하면서 실제적으로 좀더 복잡한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메인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개 있고, 이번에는 보니까 박스, 오브젝트인 경우죠, 그죠? 이걸 가져오는 경우, 제에다 담는 경우입니다. and the reference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for로 칠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만큼만 볼까요? 처음에 제가 뭘 잘못 눌러서 인쇄를 눌렀습니다. 취소하고. 자, 메인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H를 담죠. H를 담고 여기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 박스 뉴 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오브젝트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이 크기를 우리가 알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 박스 크기는 나중에 런타임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힙에다 담습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닌 경우는 몽땅 다 힙으로 갑니다. 그래서 힙, 제일 끝 주소. 그죠? 1기가 램을 가정해서 이따 담았죠. 그런 다음에 또 J는 이번에 H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H 주소가 제로니까 제로 주소를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H가 이 프리미티브 타입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든 간에 상관없이 주소의 경우는 그냥 주소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건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가 됐고, 다음에 푸제이 해서 제이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요걸 하나 더 열어놓을까요? 그냥 또 열어놓고, 일단 열어놓고 두 개를 열어놓고 같이 보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다시 H를 보겠습니다. H를 보니까 H가 아니라 뭐죠? 푸였나요? 그렇죠. 푸에다가 J를 던져줍니다. J는 I32. 그렇죠. 그런 다음에 Y, Z, Z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조금 화면을 좀 제가 조정을 해놓을게요. 두 개를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자, 여기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스택 모양을 보겠습니다. 스택 모양을 보니까 처음에 HJIJ에서 여기서는 이제 푸로 넘어온 겁니다. 푸로 넘어오니까 여기서 X 먼저 아규먼트를 담아줘야 되겠죠? 아규먼트는 그대로 X 아규먼트 전달받은 것들을 제로에 가. 제로의 주소 제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만들어 준 것이 X입니다. 이제 아규먼트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고. 그런 다음에 Y 담고, 다음에 Z를 Y에 대한 주소. Z를 Y에 대한 주소를 이렇게 담고 있죠. 그런 다음에 바즈 Z를 호출합니다. 바즈에다가 Z를 던져주는 거예요. Z는 뭐예요? 내나 이거예요. 그거 숫자식,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한 레퍼런스를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바즈를 보시면은 밑에 바즈가 A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F와 G라고 하는 두 개를 또 만들어서 위에 올려야 되겠죠. 그것이 6번과 7번입니다. F와 G. 그죠? 이건 아규먼트고, 얘는 밸류 그대로 포인트죠. 포인트이고 얘는 데이터입니다. 여기까지 왔고, 다음에 바에다 XY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X와 Y. 여기서 X는 우리 받은 X잖아요. 그리고 Z, Y가 아니라 Z죠. Z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예요. 그래서 받는 부분 A와 B, C, D, E 이렇게 다섯 개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7번 위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밌는 거 뭐냐니까, 그렇게 쌓아가기 전에 바즈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 거죠. 그죠? 바즈가 먼저 호출되고, 바즈가 호출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스코프잖아요. 이 스코프가 끝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세미콜론. 그죠? 끝이 나니까 바즈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요 녀석 두 개가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사라진 게이 부분입니다. 6번, 7번이 사라지고 5번 남아있는 경우죠. 여기서 다시 바로 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A, B, C, D, E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까지 올라갔다가 보시면은 1, 2, 3, 4, 5, 6, 7번까지 올라갔다가 6, 7번은 사라지고 다시 5번에서부터 다시 또 쌓여 올라가게 됩니다. 5번부터 해서 A, B, C, D, E. 그렇죠? A, B, C, D, E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A로 보시면은 포인트고, 그러니까 레퍼런스고, B도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AB는 둘 다 레퍼런스이고, 그죠? 다음에 C는 밸류, 그리고 D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니까 힙으로 보내야 되겠죠? 힙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E는 뭐예요? E는 D에 대한 레퍼런스죠. 그죠? 그럼 D의 주소, 9번이잖아요. 9번의 주소를 가져오는 것이 2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에서 이번에 또 누구를 호출하고 있나요? 바즈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즈를 또 다시 호출했어요. 이전에 푸에서 바즈를 한번 호출해서 한번 끝났죠. 한번 변수가 만들어졌다 또 싹 사라졌잖아요. 여기서 다시 또 변수를 만들어서 또 사라지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즈에다 1을 던져줍니다. 연속 던져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E에다 뭐예요? 요 녀석이 D에 대한 레퍼런스를 던져주고 던져주는데 뭐로 받고 있나요? 바즈에서 받는 것은 재밌는 것은 I32로 받고 있어요. 얘는 I32가 아니에요. 그죠? I32에 대한 레퍼런스가 아닌데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이따 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또다시 10번 위에다 11번, 12번으로 FG가 또다시 만들어지죠. 이전처럼. 이번에는 첫 번째는 9에 대한 레퍼런스. 그러니까 요 E입니다. E. E에 담겨있는 N 레퍼런스 D가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연속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또 끝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서 끝나죠. 세미콜론에서 끝나니까 요 두 개는 11번과 12번은 지워지게 됩니다. 요것이 11번과 12번이 지워진 상태가 되고, 그죠? 여기 끝나게 되면은 바 전체가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되죠. 여기 오게 되면은 A, B, C, D, E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재밌는 부분,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값이든 간에 이 스코프 하나의 블럭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블럭 내에 있어 만들어진 이러한 바인딩들은 이 블럭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드롭돼요. 그래서 A, B, C, D, E가 여기 A, B, C, D, E가 다음 단계에서 쭉 다 사라져버리고 요만큼만 남게 되죠. 그죠? 그럼 바가 끝났습니다. 바가 끝나게 되면은 위에 있는 뭐예요? 요 푸. 푸라고 하는 요 블럭이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 블럭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진 X, Y, Z. 그죠? 이 세 가지의 값들도 마찬가지 사라져야 됩니다. X, Y, Z가 사라지는 것이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것은 0, 1, 2가 남죠. 그죠? 그럼 여기에 푸가 끝나게 되면 뭐가 끝나게 되나요? 메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메인의 이 부분이 오게 되죠. 따라서 메인에서 만들어진 HIJ라고 하는 세 개의 variable 바인딩이 마지막으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라질 때, 얘가 사라질 때는 어떻게 사라지게 되나요? 사라질 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사라질 때는 이 힙에 있는 이 녀석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것을 드랍이라고 표현합니다.